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수행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여러분들 잘 팔로우 하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중국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폰 쓰지 말라고 추가 제재 하니까.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중국의 수출이 많이 감소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2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됐고요. 이제 문제는 물가인데, 미국 유로존. 자, 가능성만 커졌다는 것뿐이지, 지금도 너무 고금리입니다. 네, 보시고요. 자, 소비 둔화 걱정하는 미국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미국. 지금, 네. 특히 엔화 이거 잘 보셔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증시도 이제 일제히 내렸는데, 네, 잘 보시고. 자, 해외 증시 보시면, 네, 애플 급락하고 있죠. 네,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 잘 보시고요. 자, 강달러 공포에 위안 엔또 연저점. 네, 아, 증시 털썩.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 갖고 장난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 뭐큰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 유가 특히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제 금리가 일단은 동결적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고요. 9월 달 며칠 안 남았죠? 자, 11월 달 볼게요. 자, 11월 달에는 43%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인상 쪽에. 예. 그렇지만 동결 쪽이 더 우세하고요. 12월 달에도 보시면, 네, 아, 여기도 40%대 인상 쪽. 자, 이거 잘 보세요. 내년 1월입니다. 그죠? 네, 동결. 자, 3월입니다. 동결. 5월입니다. 동결이죠? 네, 살짝 내리는 것도 있지만, 네, 5월 달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 그러면 자, 10월, 11월, 12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예, 엄청나죠? 예, 그긴 기간 동안에 5.5% 유지한다 그러면, 예, 다 망그러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그 중에 엄청난 크러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9월 달 이제 시작해서, 내년 24년, 한 6월 달까지. 네, 이 기간 동안에 무려 한 이제 9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고금리입니다. 근데 물가가 잡혔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스태그 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물가는 높고 경기는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 현재 선물 상황이요. 지금 다음은 지금 살짝 강보합이고요. 세계 지수, 로셀, 그다음에 나스닥, S&P 500은 다 약세입니다. 자, 빅스는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유럽은 지금 강보합인데 혼조세네요. 아무튼 끝나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들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소형주. 그래서 중소형주는 지금 44달러인데, 내일 KK. 요거 30달러 붕괴되면, 네, 진짜 나락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때 붕괴가 될지, 예, 올 연말까지 가서, 아니면 그 전에 붕괴가 될지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은행인데, 은행이 지금 끝난 거 보면 살벌하게 끝났죠? 예. 살벌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따로 은행 파산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죠. 특히 여기 뒤에 있는 5개들.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식들은 거의 다 바닥인데 대형주 몇 개만 지금 난리치고 있고요. 자, 파산도 지금 역대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팔로우 하시고. 자, 애플입니다. 애플 뭐 중국에서 금지령 딱 내렸더니 요게 몇 프로냐면 3.5%. 자, 시간에서 2.6%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애플의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것 같고, 앞으로 흐름, 특히 여기 있는 대형주들, 엔비디아 한번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 어제 3% 빠져, 얘도 한 지금 5% 지금 빠지는, 2%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앞으로 상황. 그래서 요 시스코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스코 지금 현재 주가 말고 옛날 주가, 여기.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다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시고요. 자, 호주 달러 지금 계속 약세죠? 자, 호주 달러는 환율계의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 자, 코스피도 같은 방향으로 잡고 있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머징. 네, 똑같죠? 그래서 호주 달러가 빠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이머징 시장과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위험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RSI 주봉에서 38 조만간 풍동 빠질 예정이고, 빠지면서 이 저점, 네, 작년 10월달 저점을 이탈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달러 지금 이제 거의 105 넘을 이제 그딱 거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위치, 예, 105. 다음은 여기 106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7월 중순경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RSI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59입니다. 자, 이 정도 세기로 올라온다라면 중간에 뭐 잠깐 쉬더라도, 연준이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면 달러 강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달러 강세, 다른 나라 환율 약세, 특히 유로 잘 보십시오. 좀 무너지고 있고요. 주봉에서 43이죠. 풍동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올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안화입니다. 7.335.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월봉을 보시면 살벌하게 올라가죠. 엄청난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 물가 못 견딜 겁니다. 지금 중국 물가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 중국 잘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위안 정도 간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얘네들 방파제들. 자, 엔화인데요, 네, 147이죠. 여기 이제 조만간 고점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여기 1990년대 고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자, 일본 입장에서는, 자, 뭔가 조치가 나오겠죠. 자, 금리를, 자, 플러스로 돌리든가, 돈을 이제 그만 풀던가, 그 다음에 YCC를 이거 하던 거를 이제 철회하든가.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강세로 전환될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다. 왜요? 여기도 물가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미 국채 매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책들의 전환에 의해서 밖에 나가 있던 돈들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미 국채 10년물인데 현재 4.27. 자, 그러면 얘는, 자, 언제부터? 올 4월, 5월 달, 요때 바닥을 잡고요.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조정주고, 오르고 조정주고 하다가 지금 오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 4점, 여기 고점이거든요. 네, 4.35. 예, 여기 넘게 되면, 또 한번 난리 나겠죠. 예, 그래서 상황 잘 보시고. 자, 정책금리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자, 2년물 4.99. 자, 5년물 4.4. 자, 그 다음에 30년물, 예, 상당하죠? 4.35. 그러면 4월부터 누가 이렇게 팔았냐? 예, 중국 애들하고 기타 국가들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매수세가 좀 실종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금 국채 30년물이 4.3, 자, 10년물이 4.3 정도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4.3% 이자를 배당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위험 자산인 네, 국채에 투자해서 내가 이자를 받을 것이냐. 무위험 자산이 좋죠. 그럼 나중에는 대량으로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올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 국채 동향을 잘 보시고요. 특히 국채 동향에서 금리 차 이게 10년하고 3개월물이고요. 자, 10년하고 2년이고요. 자, 30년하고 5년입니다. 아직까지 다 역전에 돼 있는데 자,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자산 시장의 폭락들이 진행이 됐죠. 특히 주식 시장 잘 보시면 네. 요겁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자,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자, 어떻게 됐죠? 주식 시장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직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시장이 개기고 있는데 꺾이는 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상황 주시하시고 자, 10년과 2년도 똑같고요. 자, 10년과 3개월물도 똑같다. 근데 이번에 너무 깊었어요. 그다음에 기간도 너무 길고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정상화가 될까? 지금 퀘스천인데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고 자,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아주 민감한 네, 상품입니다. 네, 지금 현재 3.75인데요. RSI가 48이죠. 약세입니다. 결국엔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거.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유가는, 자, 오르고 있죠. 예, 86달러, 8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감산의 효과죠. 예, 감산의 효과. 그러면 좀더 과매수 구간까지 갈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좀 있고. 자, 일단 90달러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95달러, 100달러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인데요. 자, 얘는 유동성 확대와 축소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될 때는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갔다가 자, 그 다음에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하니까 빠졌죠.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15,000달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한 4,00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앞에 요 저점을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시장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지금 많이 마르고 있구나. 그래서 RSI 47 보니까 이번에 한번 풍덩 빠지겠구나. 그러면 여기 15,000, 그 다음에 아무튼 만선은 붕괴가 될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는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푼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QE라고 하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돈 푼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호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선물인데요. 자, 두달 동안에 고점을 형성하고 음봉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SI 54, 자, 50으로 빠지는지만 확인하시고 다우는 이 60개월 선에 3만 선, 요게 붕괴되는지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의미 있는 3만 선입니다. 네, 잘 보시고요. 자, S&P 500 빅스인데요. 자, 지금 아까 살짝 올랐잖아요. 이제 15원 정도인데 요 위치가 자, 흥미로운 위치죠. 네, 제가 수직선으로 다 그려놨는데, 요거를 매일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승 고점에서 폭락. 자, 상승 고점에서 폭락. 요 위치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에서, 자, 폭락이 일어났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반등 고점.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빅스의 동향을 잘 보면, 앞으로, 시장, 특히 S&P 500은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똑같죠? 네. 7월과 8월 고점을 딱 만들고, 특히 8월의 캔들 패턴 행잉맨.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이 저점이 얼마냐면 4,336.
여기가 붕괴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SI 57이고요. 네, 요게 이제 완전히 50 밑으로 내려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얘 같은 경우는 50개월 선입니다. 요게 지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붕괴가 되는 3855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요거 행잉맨의 저점 4336 붕괴 여부. 특히 S&P 500 선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에서 여기 데드크로스 났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내려오고 반등 주고 지금 네,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다. 다크라우드 카바. 잘 보셔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데드가 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데드가 나면. 이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앞으로 S&P 500의 방향은 네, 최소 여기까지는 가야 돼. 2200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3500 보는 사람도 있고요. 3000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한 2200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고, 좀더 내려가면 150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난 7월 달과 그 다음에 8월 달, 지금 9월 달,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 네, 특히 행잉맨. 자, 저점이 얼마죠? 14,555. 예, 요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 RSI 61. 상당히 세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 저점. 예, 저점. 예, 저점을 깨면 급락이 나오는데, 자,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려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예, 이 흐름이 뭐냐? 예,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예, 2002년 여기서부터 이 상승이 이제 되돌림이 돼서 내려와서 요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예, 잠깐 좀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37% 정도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점 대비 반만 해도 예, 이게 아직 아니죠. 예, 고점 대비 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코스피는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입니다, 여기. 예, 8,000선. 8,000선 정도 돼야 여기 고점에서 반, 50% 정도 내려온 거예요. 아직 멀었죠? 네, 그래서, 요 상황들 잘좀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주봉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게 과매수 구간이 된 이후에, 언제 숏포지션 들어가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수익 구간 중이에요. 네,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얘도 50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거. 자, 지금 하람이 패턴.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자, 헤드 앤드 숄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부분. 네, 여기에 넥이고요. 넥라인. 예. 그래서 자, 여기 본격적인 하락은 요거 붕괴시킬 때입니다. 예, 14,700. 그래서 여기에 넥 예, 그만큼 내려간다. 그래서 13,500 정도까지 열어놓으셔야 된다. 이 패턴 확률은요 얼마냐면 예, 내려올 확률이 70%, 그 다음에 예, 올라갈 확률이 30%.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이 적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배팅을 해야 된다? 예, 이쪽에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숫자도 말씀을 드렸죠. 14,700과 13,500 정도까지. 이게 1차고요. 2차는 요만큼 더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며칠이냐면 네, 9월 1일 날딱 찍고 요 반등 고점 딱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요 상황들 잘 체크하세요. 예. 지금 아무튼 시장에 변화가 생긴 건 맞죠. 그런데 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년 상승에 대한 지금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것뿐이지, 예, 이 하락은 진행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지금은 올 버블 상황. 자,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버블이 붕괴가 되는데, 이제 금은비인데요. 자, 금은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세 번째 파동, C파동이 진행 중이고요.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고, 목표는 한40 정도까지다. 그래서 금을 보시면, 자, 금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왜? 예, 앞으로 모든 자산들, 자, 코인도 그렇고요. 코인은 전잘 모릅니다. 그냥 유동성만 보는 거이고요. 주식도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보셨죠? 중소형주랑 은행주 다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 몇 개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거래도 별로고요. 네, 조만간 무너질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도 지금 만만치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1920달러인데 이건 현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량씩 조금씩 예, 현물, 실물을 모아 가시면 나중에 예,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커다란 위기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 예, 금은 안 빠져요. 계속 사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보면 최고에 갔던 때가 한 50달러 정도 돼요. 50달러. 그런데 얘도 실물 자산을 조금씩 모으시고 지금 현재 23달러 이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0달러만 가도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생존 목적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방향만 제시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 투자 관점으로 해보고 싶다. 27달러, 30달러입니다. 돌파할 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내려오죠?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예, 실물금을 소량씩 모으자. 이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환난은 대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꺼지고 있고, 아, 이건 아직 꺼진 게 아닌데, 자꾸 꺼지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비들을 많이 거는데, 네. 거품이에요. 거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9월 시작을 했죠.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이 정도 내려온다. 그건 모르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전개되는 거를 잘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예, 좀, 어떤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되는데 뭐 누가 하락할 거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절대로. 예, 그렇지만 지금 경제나 이런 것들은 다안 좋다. 그래서 주식시장만 이러고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 절대로 그게 아니다. 보세요, 얘 무너진 거, 비트코인 잘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 유가 다시 뛰고 있고 살벌하지요. 자, 구리는 지금 침체 약세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채권은 어때요? 얘도 장난 아니죠, 지금. 그래서 환율 쪽에 또 위기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체크 하면서 가야지만, 예. 얘도 이제 105 넘을 것 같고요. 달러. 달러에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인 게, 예. 이런 달러 강세 때문에 예, 워낙 약세로 지금 강력하게 가게 된다라면 네, 주식시장은 뭐 불보듯 뻔하죠. 네, 그래서 자 환율 쪽을 진짜 대입을 해서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들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네, 예,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하시고요. 자, 투자는 그래서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듣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각자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